자, 다음 전투입니다. 카라이 전투. 카라이 전투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전투였다. 카르헤 전투 아니야? 카르헤 전투. 이걸 카라이라고 읽나? 카라이 전투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전투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공적인 갈리아 제피는 그를 라이벌로 의식했던 레키니우스 크라수스에게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하게 했다. 카이사르와 크라수스, 폼페우스는 1차 삼두 정치의 일원이었지만, 카이사르는 뛰어났기에 그가 이룩한 것들이 크라수스를 볼품없게 만들었다. 기원전 55년에 크라수스는 삼두정책의 협약에 의해 시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다. 바로 파르티아 원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파르티아 원정은 그에게 큰 영광과 엄청난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 전쟁에 대한 그의 희망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크라수스는 경영에 더 재능이 있는 자였다. 크라수스는 평범한 장수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같은 위대한 장군은 전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도 아마 자신이 삼두정치의 일원이 된 것은 막대한 재산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카이사르에게 자신을 시리아 총독이 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기원전 53년 그는 원정을 시작하였지만 어리석게도 하이스탄을 거쳐 둘러가내자는 참모들의 충고를 무시하였고 파르티아의 심장부로 직선 경로로 진격하였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 직진거리는요, 그 시리아 속주에서 이제 그 파르티아로의 직선거리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하이스탄 쪽으로 가면은 카프카스 산맥을 지나야 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보급선이 끊길 염려는 안 하고 어쨌건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사실 후임 장군들도 대체로 그런 경로를 사용합니다. 자, 로마 군단이 제우그마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자 파르티아군이 근처로 오는 소리가 들렸고 크라수스는 사각 진영으로 부대를 재편하였다. 수리난스 장군의 지휘 아래 궁수 기병대와 중갑 기병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로마 군단병은 당당한 진영을 형성하였고 파르티아군은 듣기 거슬리는 북소리를 울리며 다가왔다. 그리고 화살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 전투를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에게는 전투의 결말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이미 그 뒤에 크라수스의 운명은 잘 알려져 있다. 파르티아인들은 크라수스를 사로잡고 처형했다. 크라수스는 로마 제1의 갑부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파르티아인들은 금을 녹여 크라수스의 목구멍에 쏟아부어 그를 죽였다. 또한 사로잡힌 로마 병들은 부상자들은 학살당하고 생존자는 노역장으로 끌려갔다. 로마으로서는 많은 독수리 깃발이 빼앗겼고, 이는 수많은 정규 군단병을 잃었다는 치욕이 되었다. 요때 이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그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 때그 협정으로 다시 이제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데, 그때 거의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체로 파견된 곳은 파르티아 왕국의 이제 동쪽 변경이었다 그래요. 동쪽 변경이라 그러면요, 그 인도, 북인도, 서북인도 부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란스옥사니아 부근일 건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살아서 온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마 그 생활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카르헤 전투. 여기선 카라이 전투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원룸 여기 어디예요? 게임의 표기를 따라서 이제 카라이 전투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원전 55년 일이고요. 요 사건 때문에 그 크라수스가 죽게 되고 삼두정치가 그러니까 왜 발이 세 개인 의자에서 다리 하나가 없어지면 의자가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1차 삼두정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요. 그 뒤로는 완전하게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 사이의 경쟁 구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우리는 브루투스 가문만 지휘할 수 있고요. 아이씨, 진짜 더럽다. 아이고, 더럽다. 카타프락트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기병대네요. 우리는 로마 기병대하고, 제1 로마 군단병입니다. 자, 기원전 55년입니다. 55 BC. 카라이라는 게 그건가? 영어 발음인가? The
army of Marcus Licinius Crassus marches deep into Parthia. Crassus is in the east, looking for glory and riches. He needs both in the struggle for ultimate power back in Rome. For weeks he has marched after the Parthian army. They are drawing him deep into their own lands. Now the Romans think that the Parthians won't fight, and the Roman cavalry are too far ahead of the main column. They've ridden straight into a Parthian trap. Heavy cataphracts close in.네, 뭐 좋은 카타프락트다. 그냥 and easily massacre the outnumbered Roman cavalry. 잠깐 설마 저거 우리가 처음에 쓸 수 있는 기병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까는 기병 몇이 있다 그러더니 실제로는 기병이 없는 거야? Crassus orders his legions to form the testudo as protection against arrow fire. 네. 하차기님 안녕하세요. 여기 장군 기병대 같은데. 저는 기병이라고 할 수가 없지. And the cataphracts are on their way. 이렇게 전투 시작하는 거야? Only the few remaining Roman cavalry will have any chance of routing the Parthian horse archers. 네. 그래도 몇 부대 있었는데 걔들은 다 지금 죽어버렸네. 카타프락트한테 망했어. 카타프락트는 저기서 달려오고 있고요. 가망이 없네요. 나 같으면 주의십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빼기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나는 잡았고요. 돌격받을 때는 절대로 귀갑진영을 저거를 유지시키면 안 됩니다. 좆됩니다. 장군 또 그 와중에 잡았네. 가망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들어가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 아까 위쪽 언덕 있죠? 그 언덕으로 최대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하. 일단 살아남은 놈이라도
도망가자. 아까보다 더 나쁜데? 내가 지금 지휘를 제대로 못해줘서 그래요.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지. 쉽지 않구만. 아이고. 쉽지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미디블 때는 되게 쉬웠는데, 전투가. 로마는 어렵네요. Only the few remaining Roman cavalry. 야, 지금 어떻게든 요 그 병사들을 언덕 위로 이제 그 퇴각시켜야 될 것 같아요. 좋대 봐라. 자, 하나 잡았고. 아유, 근데 후속 조치가 별로였네. 와, 쟤들 카타쿠라트 쟤들 진짜 잘 싸우네요. 진짜 잘 싸운다. 와. 진짜 잘 싸워요. 보병이 씨 기병하고 붙으면은 기병이 녹아야지. 기병이 군단병을 잡고 있어 이건. 어떻게 남 해 봅시다. 어쨌건 그 퇴각시키는 게 정석 같습니다. 어쨌건 저 언덕 위에서 싸워야 돼요. 밑에서 싸워선 답이 없어요. 모조리 잘 싸워 저게.
자 이제 조금 헌터가 아니구나. 조금만 더 하면 이기는데 저걸 또 치네. 아 참. 아 진짜 골치 아프네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지? 아무튼 우리한테 지금 엄청 불리한 상태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나도 특별하게 해법이 없네요. 새끼 접차 저거. 저희는 장군 하나 잡았고요. 이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하지. 훨씬 낫네 그죠? 잡았다. 자, 거의 다 잡았죠, 여러분. 와, 역시 언덕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전술적 목표였네요. 그래서 저 귀갑 진영이 화살 자체는 거의 튕겨낼 겁니다. 거의 다 잡았네. 쟤 혼자 남았네. 내가 로마 토탈하면서 귀갑 진영 써보기는 이번 게임이 처음이네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써봤거든요.
아우 궁기병이 그랬어 나는 거야. 얘는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도망가고. 이겼다. 아이고 이거 한데 뭐 20분이나 걸리냐. 영상 끊겠습니다. 카라이 전투였습니다.